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발성 디스크에 대한 고찰, 그래서 디스크가 수술을 받고 다시 탈출된 경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 정리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AU Spine, Global Spine Journal이라는 논문이고요. 2017년도 재발성 요추 추가막 탈출증에 대한 검토, 리뷰 아티클입니다. 디스크의 재발은,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 후에 후속 디스크 변성은 일반적인데 2에서 한 25%까지 되고, 이 디스크 재발할 경우는 1차 수술의 통증 장애 및 재수술도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어서 수술 후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4만 불까지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발 위험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상태, 그리고 비용, 이환율을 줄이기 위한 다른 사항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요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흡연. 흡연자들이 18.5% 수술 후 재발을 보였고, 비흡연자 대비 한 3.5배 정도 관련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도 BMI가 30 이상인 경우 재발성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12배 높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은 30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저 질환으로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있는 환자가 3.5에서 28%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에서 추간판이 프로테올리칸이 적다, 디스크 구성하는 물질인데 그것이 적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래서 재발 디스크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체 역학적 요인, 시상 운동이 10도 이상인 환자가 재발률이 26.5%, 그리고 10도 미만인 경우는 4.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MR상 디스크 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디스크 높이를 정형했는데, 이게 술전 디스크 높이가 낮으면 디스크 퇴행이 더 나쁘다는 결과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방금까지는 환자 팩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 젤 절제 관련된 요인. 이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읽었던 논문은 디스크를 많이 제거하면 또 이제 재발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수술 후 용적 축소는 반복적인 디스크 재발에 기여할 수 있고, 밑에 쪽 보시면 제한된 디스크 절제 수니까 좀 많이 제거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거된 디스크는 더 높은 재발률과 이후에 공격적인 디스크 절제술이랑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있고, 디스크 높이를 또 그 유지하려는 욕구와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사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 저자는 적게 제거하면 또 레이트가 높아진다, 재발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성 그 탈장 관리, 디스크 관리는 수술 옵션에서는 기존 그리고 또는 최소 침습적인 기술로 반복적인 디스크 제거술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유압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사의 선호도, 그리고 증상, 그리고 통증, 요통의 존재, 그리고 불안정성 등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럼 재발 디스크에 보면 그 디스켓토미, 디스크 제거술. 그래서 이 디스크 제거술이 환자가 보고한 결과 보니까 첫 수술과 비슷하다. 85%에서 88%. 그래서 만족도가 많이 낮진 않다. 그래서 재수술 받은 환자의 잔존 마비 요통 빈도도 크게 차이 없이 괜찮다 해서, 꼭 그 유압술 할 필요가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디스크 제거술 자체가 재발성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클립이라고, 이는 추간공으로 인공 디스크를 넣는 방법인데, 이게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원래 수술 들어갔던 부위가 아니고 새로운 루트로 들어가니까 수술의 그 위험도 좀 낮다 해서, 재발성 디스크에는 이 클립이 괜찮다라고 주장한 부분도 있고요. 알립이라고 전방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만족도가 86%인데,
뭐 혹자들은 이게 탈출된 부분의 디스크는 또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서 이 알립은 뭐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소 침습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재발성 디스크에서 아까 디스크 제거 수는 이제 보통 안경을 쓴 그런 방법이고, 루페라는 안경, 여기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임상적 성공 및뭐 합병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재발성 탈장에서 뭐첫 환자와 유의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85% 정도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해서 최소 침습적인 그런 현미경 수술 그리고 내시경 수술도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 재발성 디스크는 1차 디스크 제거 수술 후에 일반적인 합병증이고 뭐 아까 요인들 환자 팩트도 있고 수술에 대한 그런 팩트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비수술 관리에 만약에 디스크 터져서 실패한 경우는 반복적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수술 옵션으로 좀 보이는 게 좋고 유합술을 피하고 내시경이나 현미경 정도를 시행하면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디스크 재발 위험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흡연, 비만, 당뇨 그리고 퇴행성 요추병변이 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디스크 관련 요인이 추간판 재탈출에도 영향을 미치니 술전에 수술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도 다시 제거 수술을 시행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 다시 나오면 무조건 수술이 아니고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지켜보면은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스크 재발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